뚝딱 만들어 맛있게 먹는 싱글 요리 전문가 맹셰프.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 건가요? 네, 오늘은 싱글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료죠? 이 통조림 햄을 이용해서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싱글들의 장바구니 단골 손님. 통조림 햄을 넣어 만든 초간단 김밥. 짭조름한 맛이 매력적인 통조림 햄 김밥을 만들어 볼까요? 이 통조림 햄을 먼저 손질할게요. 통조림 햄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퍼내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톡톡 쳐주면 원래 모양대로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 빠지면 일정하게 썰어줘야지 익힐 때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스팸을 먼저 굽겠습니다. 불을 약하게 틀어주세요. 약한 불에서 하면 기름을 두르지 않고도 충분히 기름이 많이 나와서 굽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혀주시면 기름이 없이도 달라붙지 않고요. 약한 불에 잠깐 놔두고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양념장은 정말 간단한데요, 설탕 3스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장 3큰술, 그 다음에 맛술 1큰술. 맛술이 없으면 다른 술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맛술이 좀 달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통조림햄에다가 간을 더 줘서 통조림햄 맛이 더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양념장을 좀 끼얹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통조림햄을 한번 뒤집어 줄게요. 아, 노릇노릇 맛있게 익었죠? 노릇하게 구워진 햄을 보니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기름이 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불을 조금 더 세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거든요. 싱글 요리의 핵심은 짧은 조리 시간. 햄에서 기름이 나오면 센 불로 굽는 거 잊지 마세요. 기름을 전혀 두르지 않았는데도 기름이 충분히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기름을 두르게 되면 우리가 기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팬이 뜨거울 때 이 안에 있는 설탕을 같이 녹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팬이 뜨거울 때 이거 같이 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은 열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불을 꺼주고요. 보면 벌써 설탕이 없거든요.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 통조림 햄이 이 소스를 좀 머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 첫 번째 필살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맹셰프표 통조림 햄 김밥에 들어가는 필살기는 과연? 제 첫 번째 필살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반찬으로 먹는 조미김이 필살기라고요? 네, 조미김인데요, 보통 김밥에는 김밥 용기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조미김이 조미가 돼 있어서 좀 별도의 간 없이도 맛이 좋거든요. 자, 이 김을 한 장 보면요, 요 방향으로 말 거예요. 그래서 이 통조림 햄을 그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면 됩니다. 꼬마 김밥이라 재료도 앙증맞죠? 그 다음에 김밥 안에 들어가실 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 겉부분이 지금 좀 딱딱하거든요? 그냥 누르다 보면은 터질 수도 있어요. 이 통조림 햄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 앞뒤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자르면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 두 번째 필살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맹셰프, 이번 필살기는 뭐예요? 궁금해요. 제 두 번째 필살기는 바로 네, 이겁니다. 종이 호일이 필살기라고요? 이 종이 호일을 쓰는 이유는요, 생각보다 상당히 질기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좀 머금는 성질이 있고 물에 젖어도 쉽게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김을 한 장 올릴 건데 이 조미김이 잘 부서져요. 그리고 보면 구멍이 많이 있어요. 김밥이 옆구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먹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손에 물 약간 묻혀서 닦아주고 원하는 양을 올린 다음에 손 끝으로 살살 펴주시면 됩니다. 이 꼬마 김밥은 밥을 잘 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밥이 작고 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살짝만 밥알이 많아도 조금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펴주시고, 그 다음에 통조림 햄 두르는 거를 올려주고, 김밥 맞는 거랑 똑같이 꾹꾹 눌러주면서 이렇게 말아주고요. 마지막에는 역시나 바삭해서 잘 안 붙거든요. 물을 마지막에 물을 좀 묻혀서 물을 살짝 바르니 바삭한 김이 서로 잘 붙네요. 네, 이렇게 하면 꼬마 김밥이 한 개 완성이 됐습니다. 와, 정말 귀여운 꼬마 김밥이 만들어졌네요. 통조림 햄으로 또 다른 모양의 김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각김밥입니다. 저희가 보통 아는 김밥은 동그랗게 마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거는 사각형으로 만드는 김밥입니다. 네, 이 김밥용 김은요, 조미김과 달리 구멍이 없고요. 상당히 질깁니다. 그리고 바삭바삭하지 않고요. 그래서 훨씬 말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저희 사각형을 잡아줄 게 바로 이 캔인데요. 통조림 햄에 통조림을 빼고 나서 안에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이걸로 사각형 모양을 잡아서 만들 거기 때문에 김을 여기 딱 감쌀 정도로 자르면 돼요. 이거 반 자르면 딱 맞겠죠? 그래서 절반을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다가 밥을 밥 양을 보면서 넣으셔야 돼요. 이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싱겁겠죠? 보통 이 통조림 햄 썬 거에 한 3배 정도? 두께가 한 이 정도 해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된 밥을 여기 먼저 가운데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통조림 햄을 네, 같은 통으로 만들어서 당연히 사이즈가 딱 맞겠죠? 다음에 김을 이게 나중에 썰 거기 때문에요. 김이 좀 딱 붙는 게 좋아요. 너무 헐렁하면 나중에 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붙여주고 역시 마지막에는 물을 좀 묻혀서 김밥용 김 역시 물을 발라주면 잘 붙네요. 자, 이제 먹기 좋게 썰어보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썰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김밥용 김이 좀 질기거든요. 자, 사각김밥 모양이 보이시죠? 통조림 햄으로 뚝딱 만든 네모김밥. 예쁘게 담아주기만 하면 끝! 네, 이렇게 해서 통조림 햄으로 만든 두 가지 종류의 김밥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종이 호일로 돌돌 말아준 꼬마김밥, 통조림 풀로 만든 네모김밥.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통조림 햄으로 만든 두 가지 김밥 지금부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꼬마김밥부터 먹어볼게요. 이 꼬마김밥은요, 조미김을 사용해서 좀 감칠맛도 풍부하고 좀 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모김밥은요, 각각의 재료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조림 햄맛도 더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밥맛도 더 많이 나고, 김맛도 더 많이 납니다. 통조림 햄 하나로도 충분히 맛있는 초간단 김밥 꼭 만들어보세요.